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오역신과 강화술사 세라핀 덱인데요. 딜탱 밸런스와 유지력 면에서는 최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덱이니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 빌드업은 세라핀 템인 쇼진과 모렐로를 코르키한테 주고 요들 빌드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말자가 뜨는 순간 6레벨 기준 4 비전 마법사, 2강화 술사, 3 요들 받아주시면서 돈 관리, 피 관리 둘 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7레벨 찍고는 이제 세나까지 추가시켜주면서 3 강화 술사로 버텨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비전, 요들, 강화 술사 섞으면서 쇼진 모렐로 빌드업을 해주시면 피 관리가 무조건 잘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상태로 8레벨 가서 리로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8레벨 오셨다면 요런 조합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모르가나한테 탱템을 주시고 메인 탱커 역할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덱의 메인 딜러는 세라핀, 제이스 이 두 마리인데 만약에 AD 딜템이 없고 탱템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제이스를 앞으로 보내서 탱커로 쓰셔도 됩니다. 자, 8렙 구간에 보통 모르가나 2성에 풀템 주시고 세라핀 2성, 오리아나 2성, 그리고 나머지 혁신가야들 찾아주면서 덱 강화를 시켜주셨다면 그 이후에 9레벨 가실 수 있을 건데 제가 이 덱을 써본 결과 9레벨을 가면은 상대방들도 다 강력해져서 세라핀만으로는 빨리 못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딜을 도와주는 징크스를 추가시켜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혁신가에서 진짜 쓸모없는 이즈리얼을 내려주고 그나마 CC기 있는 신지드로 바꿔주면서 징크스로 고물상을 받아주는 쪽으로 해주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9렙을 찍고 이런 식으로 조합 짜주시면 되고 만약에 징크스가 너무 안 뜨는 상황이라면 이즈리얼을 그대로 쓰고 탐켄치로 추가시켜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 덱의 아이템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템은 세라핀의 쇼진 모렐로 이 두 개 정도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 템은 솔직히 안 주셔도 되는데 그나마 준다면 구석이 받고 수운을 주시거나 대천사, 라바돈, 보석 건틀릿, 스태틱 요런 AP 딜템이나 생존템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리아나한테는 성배를 많이 주면 좋고요. 벤시를 줘서 세라핀을 구석 배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모르가나 탱템인데 덤불조끼, 용발, 워머그 이 세 개를 주는 걸 선호하고요. 대신 덤불조끼, 용발, 워머그를 난 무조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세라핀의 쇼진 모렐로까지 완성을 시켰다면 계속 가져올 수 있는 남는 탱템으로 바로바로 주면서 피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탱템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남는 딜템들을 제이스나 징크스를 주시면 되는데 누가 생각해도 AD 딜템인 거 거학, 인피, 라위, 뭐 구인수, 정손, 주검 요런 템들을 제이스랑 징크스한테 골고루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덱의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혁신가를 쓰고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자가복구를 먹거나 혁신가의 심장을 먹어서 7혁신가까지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교계를 기본적으로 쓰는 조합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 공유나 이중주가 좋은데 만약에 사교계 위치가 3열 이쁜 곳에 있다면 전체적으로 박스를 이쁘게 친 다음에 이사교계를 전부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스포트라이트 공유는 사교계 자리가 이쁠 때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강화술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불타는 향로 괜찮고요. 응급처치 키트로 보호막과 힐량을 높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강화술사 특성상 유지력이 좋아서 싸움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천사의 포옹으로 스킬을 쓸 때마다 강력해지는 증강체도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라핀, 오리아나 뭐 요런 애들이 스킬을 자주 써주면 좋기 때문에 사이버네틱 통신 좋고요. 기본적으로 뒷라인에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후방 지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가 강화술사 세라핀 덱 빌드업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뒤에 있는 게임플레이 보면서 세라핀 덱의 모든 꿀팁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템으로는 연운과 대검. 일단 VIP 브랜드가 나와서 사줄 거를 생각해보고요. 근데 요거 일단 카밀 페어도 사고 싶고 케이틀린도 지금 쇼진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 싶거든요. 이러면 요렇게 올리고 돈이 안 나온다면 브랜드를 팔고 카밀 페어를 사줄게요. 자, 돈이 나왔네요. 이러면 뭐 하나 팔고 이렇게 사주면 될 것 같고요. 임시 변통 방어구 3총사 보석 연꽃. 저는 여기서 3코짜리 4마리를 보고서 덱 방향성을 정해주고 싶어서 3총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삼총사 먹고 덱의 방향성을 정해줘도 좋아요. 일단 백스가 떠줬기 때문에 요거는 비전 마법사 요들 요쪽 빌드업을 해준 다음에 조합을 정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관련 없는 애들 다 팔아주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모르가나도 넣을 수 있으니까 룰루 쪽을 섞는 걸로 하고 나머지 필요없는 건 팔고 이자를 봐주면 되겠고요. 자, 지팡이까지 나와주면서 AP 쪽을 가면 괜찮겠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사주고 지금 레벨업을 하고 원래 모르가나까지 넣어주려고 생각을 해서 브랜드를 팔아준 겁니다. 레벨업하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긴다면 스웨인이랑 뽀삐를 팔고 이자를 벌 것 같고요. 지금은 쇼진이랑 지팡이까지 넣어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직사한테 넣어주고 빌드업 할게요. 이 판은 지금 강화술사 요들 빌드업이 되고 있고 쇼진의 지팡이 빌드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오혁신과 강화술사 세라핀 덱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쪽 각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사줄 거는 딱히 없는데 혁신가 쪽 생각을 한다면 질리엄만 사두고 마무리해보죠. 나중에 이자가 깨진다면 당장은 팔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상대는 다른 태생인데 너무 강력합니다. 초반 다른 태생 거의 못 막죠. 자, 요들에서 직스가 나와졌네요. 일단 이자를 보고 싶은데 요들이라 웬만하면 못 이긴다 생각을 하고 요거 질리언을 미리 지금 팝시다. 어차피 지금 당장 안 쓰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가 없는 챔피언 중 하나죠. 이런 식으로 당장 안 쓰는 거는 팔고 이자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건 레오나까지만 잡아주면 좋죠. 한 번 더 까비. 자, 이 판은 모렐로도 빨리 만들고 세라핀 쪽으로 거의 확정 지어놓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모르가나까지 한 마리 더 떠준 상태고 직스 이성도 좋고요. 지금 코르키가 떠졌는데 사실상 쇼진 모렐로는 코르키가 효율이 좀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꿔줍시다. 그리고 비전 마법사는 스웨인으로 써주면 되겠죠. 직스의 쇼진 모렐로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스킬을 못 맞출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스킬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코르키한테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자하? 이러면 또 말자하한테 옮겨주고 싶긴 하죠. 일단 사격의 위치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사비전 마법사 안되니까 한 턴 더 이렇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유들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세게 맞은 편은 아니죠. 자, 여기서 직스가 떠주면서 사비전이 가능해졌고 이러면은 이제 유들은 이렇게 받아주고 다음에 레벨업하고 사비전 마법사 올려주면서 말자한테 템을 주고 빌드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쇼진 모렐로까지 빠르게 완성이 된 순간부터는 템을 아끼지 않고 괜찮은 템들이면 다 만들어주면서 피관리를 해줄 거예요. 자, 태블망은 모렐로가 있기 때문에 만들면 안 되죠. 자, 그다음 팀 곡궁 이러면은 지로 차원문 정도. 자, 룰루 사주시고요. 레벨업하고 스웨인까지만 넣어줍시다. 초반에 사비 전에 쇼진 모렐로 말자 있으면은 피관리가 진짜 잘 된다는 사실. 대신 앞라인이 좀 많이 버텨줘야 되긴 하겠죠. 일단 잘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자, 룰루는 이미 이성이라 더 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이겨주면서 돈 관리 잘 되고 피관리 나름 잘 되고 좋죠. 자, 휴대용 대장간 룸보호막 3의 깃드님. 일단 비전 마법사 쪽만 생각한다면 두 번째 거 룸보호막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백스 2성까지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세라핀 덱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거를 먹는 게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러면은 그냥 탱커한테 영원한 겨울 정도 주면 괜찮아 보이긴 하죠. 이건 영원한 겨울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백스한테 줄게요. 그리고 이 전턴까지 계속 배치를 보면서 불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줬는데 이번 판만 확인을 못했거든요. 바로 불츠를 만나서 말자가 끌렸습니다. 아마도 말자가 안 끌렸다면 이겼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말자하 갓발을 가져와줬고요. 나중에 템을 빼내서 덤불조끼를 줄 생각이긴 합니다. 당장에 이성작이 되면 쓸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레벨업하고 리롤 좀 돌려줄게요. 지금은 페어가 되게 많아요. 스웨인 페어, 모르가나 페어, 말자 페어, 백스 페어. 4페어인데 안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라핀? 일단 백스나 모르가나 스웨인 중에 한 마리만 또 찾고 싶긴 한데 일단 안 나왔으니까 이대로 한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3코짜리 페어가 3개였기 때문에 7레벨 때 3코짜리 확률이 가장 높죠? 그래가지고 당장 확률 높을 때 돌려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리롤 확률이 좋다면 언제든 돌려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모르가나까지 나이스. 그리고 사규계가 왼쪽 자리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왼쪽 배치로 옮겨주는 게 밸런스가 맞겠죠.
자, 지금은 3코 이성도 메인 딜러가 나왔기 때문에 잘 이겨주는 게 맞고요. 자, 사줄 거는 그나마 이즈리얼 정도? 이제부터 돈이 남는 선에서 혁신가 애들을 사주면서 가면 좋겠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말자아 이성 붙었고 모르가나 이성 붙었고 리롤 기대치가 확률이 떨어졌죠. 그럴 때는 좀 참아줘야 됩니다. 자, 말자아가 또 나왔네요. 이거는 다 필요 없으니까 팔아주면 될 것 같고. 세라핀이 잘 뜨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벡스가 1성이라 생각보다 못 버티니까 차라리 모르가나한테 이템을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밤의 끝자락을 모르가나한테 줄 건데 어떤 생각이냐면 모르가나가 처음에 혼자 다 딜을 맞아준 다음에 한번 어그로 풀고 그때 다시 피읍해주면서 체력 풀로 채우고 다시 또 보호막 걸고 진짜 유지력 높게 덱을 짜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템을 준 겁니다. 일단 졌네요. 자, 모르가나도 잘 떠주면 삼성작을 노려줘도 좋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다른 태생 1등 분이시죠. 역시 다른 태생. 자, 질리언 2성 에코. 이거는 다음 턴에 리롤 돌려가지고 싹 다 조합 바꿔주는 걸로 하죠. 그리고 1사규계일 때는 사규계에 집착하지 말고 자리가 좀 애매하다면 이런 식으로 사규계를 버려주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1사규계일 때는 무조건 배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일단 잘 이겨준 것 같죠. 자, 여기서 남는 거는 연운과 벨트. 그냥 연운 먹고 대천사나 성배 같은 거 노려주면 괜찮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레벨업 하고 리롤 돌려가지고 조합 조금 맞춰줄 겁니다. 오리아나 세라핀 2성 모르가나. 모르가나 3성 나오겠는데요? 요거 지금 이제 좀 바꿔주죠. 일단 세라핀한테 쇼진과 모렐로까지만 주고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세라핀이 스킬 한번 더 써주면 힐 해주면서 나이스. 요런 식으로 어그로 한번 풀고 힐도 해주고 강화술사라서 힐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뜻밖여행제 강화술사 사이버네틱 통신. 요거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게 좋아요. 세 번째 것도 진짜 좋긴 한데 상대방의 AP 조합들이 많다면은 두 번째 것도 좋거든요. 오강화술사. 그냥 오강화술사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건 돈도 나오니까 요걸로 덱 강화 조금만 더 시킨 다음에 9레벨 가도 괜찮겠죠? 일단 신지드를 찾아주고 싶거든요. 오혁신가를 맞추고 싶어서 신지드가 나와야 가능한데 아니면 제이스나 오리아나 이즈리얼도 사야죠. 오리아나 2성 세나도 일단 사야 되죠. 일단 혁신가도 넣어볼까요? 아, 이거 질리언 넣는 게 좀 더 좋았네 지금은, 그죠? 잠깐만요. 오강화술사 맞나요? 너무 아픈데? 오강화술사인 것 치고는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아, 빅토르 이성이구나. 뭐야. 모르가나 진짜 잘 뜬다, 그죠? 이렇게 잘 뜨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삼성작 보는 거고, 안 떠주면 이성작만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 비전 쪽 그냥 팔아주죠?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이건 팔고요. 벨트? 자, 여기서 좀만 돌려서 모르가나 삼성작이랑 오혁신가까지만 맞춰볼 생각을 해볼게요. 신지드나 제이스가 떠주면 됩니다. 1코 5코짜리라 쉽진 않겠지만 한 마리만. 세나 삼성은 굳이 안 볼게요. 어차피 모르가나 삼성만 찾고 빠르게 9렙 가줄 것 같습니다. 잘 뜨네. 아, 이거 신지드 안 뜨나? 일단 모르가나 삼성 좋아요. 자, 그리고 템은 그냥 구원 하나 주죠. 삼성작일 때 구원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구원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템 주고 저건 나중에 뭐 신지드나 제이스 정도 그거 빌드업을 하면 되겠죠. 지금 당장 덱 완성을 시킨 건 아닙니다. 혁신가 한 마리가 떠줘야 된 거예요. 오케이, 잘 이겨졌죠. 나이스. 신지드 떴다. 이러면은 당장에 오혁신가로 바꿔주면서 요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지력 보세요. 유지력 미쳤습니다. 모르가나 안 죽죠?
이런 식으로 대기 강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 두 개 팔고 이자 보죠. 이제 찍을 건 거의 다 찍었기 때문에 9렙을 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싸움 구도는 좀 압도적이죠. 모레가나가 버티고 모렐로 다 묻혀주고 버텨주기만 하면 끝. 9레벨을 가면 징크스랑 제이스한테 AD 물리템을 주면 좋아요. 주검 먹어야죠. 일단 주검은 세나를 주고 나중에 제이스나 징크스가 떠준다면 그때 세나를 다시 사서 옮겨주는 식으로 할게요. 자, 근데 이 덱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AP한테는 좀 강해요. AP한테는 강한데 AD스러운 조합들 있죠. 이런 첫타격대 사고물상 그냥 무조건 다 AD인 조합. 상대방의 AP 챔피언들이 거의 0마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런 조합한테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싸움 한번 볼까요? 이번 상대도 좀 강력해요. 발리오 2성, 제리 2성, 카이사 2성, 좋은 거 2성 다 찍었네요 그냥. 그리고 이 덱이 유지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잘 버티면서 카이사를 쓰고 있다면 그 조합한테도 좀 약합니다. 왜냐면 카이사는 스킬을 쓰면 쓸수록 원콤을 내기가 쉬워지죠. 근데 이겼나요 설마? 이겨준 것 같죠? 나이스. 쇼신 하나는 세라핀 하나 또 줘도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리 하나 주면 좋겠고요. 제이스 떴다. 그리고 이거 9렙 가면은 이즈리얼을 내리고 징크스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이스를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고물상을 지금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레벨업을 합시다. 그리고 쇼진 넘었고 쇼진 넘었고 고연포는 오리아나 제이스 둘 중에 하나를 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템 몰아서 세나를 주죠. 세나 한 마리 나와주면 그냥 제이스한테 템 옮겨줄 것 같습니다. 한 마리만 뜨면. 이거 자이라가 상대 제이스가 왜 여기 있죠? 근데 보여줘 모르가나. 확실히 진이 좀 세죠. 에이스 좋습니다. 리롤 해보죠. 실코 근데 이거 쓰면 모르가나 죽일 것 같은데요 그죠? 그냥 쓰지 말죠. 그리고 요거 징크스 안 나오면 차라리 요런 식으로 써도 좋거든요. 자, 이번 상대 카이사 2성 템이 좀 좋아가지고 요거는 좀 질 것 같은데요. 스킬을 자주 쓰는 템 중에 하나인 구인수 그리고 생존템 밤의 끝자락 심지어 치감을 주는 모렐로까지 요건 졌죠. 자, 보시면 카이사가 다 죽여버립니다. 자, 리롤 돌려서 세나 찾아볼게요. 자, 이번 상대 카이사 2성, 제이스 2성, 제리 2성, 달리오 2성, 실코 그냥 완벽한 밸류덱이죠. 진짜 완벽한 밸류덱. 제이스 템도 좋고 갈리오 템도 좋고. 근데 요걸 이겨주나요? 지금 세나가 딜량 2등이거든요? 세나도 물리템이 잘 어울리긴 합니다. 근데 제이스한테 저 템이 있는 게 좀 더 좋긴 했죠. 자, 이번 초밥에서는 그냥 참김치를 먹어서 이송작을 찍어줬고요. 세나 허허. 이거 팔고 한 번 더. 허허. 일단 이번 상대가 브라움 저격을 해서 저도 살짝 왼쪽으로 틀어지게 했습니다. 상대가 진정한 AD 조합이죠. 상대방 AP 딜이 지금 보시면 거의 없죠. 그냥 다 빨간색,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지금 딜표를 보시면 AP 딜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거의 다 물리딜. 요런 조합 상대로는 웬만해선 못 이겨요. 진짜 잘 띄우는 거 아니고선. 이런 조합들 상대로는 제이스 2성에 뭐 징크스 2성까지 레벨 때 나와주면 이길 수 있겠는데 지금은 좀 힘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술사, 세라핀, 혁신가 덱을 알아봤는데 만약에 방금 만나신 저런 조합만 아니라면 충분히 1등도 노릴 수 있는 덱이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